한달 전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걸 처음 듣고 여기 유승 아파트 지하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우리 집 앞산이거든요. 그 앞산을 개발을 해서 장단콩 웰빙 마루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 설명회를 하셨고 주민들의 의견을 그때 들으셨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 사업이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우린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궁금해서 이제 간담회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사업은 이미 계획이 됐었고 화주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200억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이사를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앞산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3년 전에 이사를 왔었는데, 그 사실은 전혀 모르고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그럼 부동산에서도 말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개발이 될 거고, 뭐 땅값이 오르겠다, 뭐 어떻게 말씀해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동안 공청회도 거쳐왔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러면서 이걸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저는 간담회도 갔다 왔고, 반대하는 모임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희는 나쁜 사람들이다. 근데 그걸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해왔다. 그런 의견들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다들 얘기하는 거죠. 내 이익에서만. 근데 제가 어제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사실 공생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200억이라는 예산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 거고, 그런데, 저희는 그게 싫은 거죠. 여기에 있는 부엉이와 여기에 있는 산들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굳이 여기서 그걸 사업을 했어야 되나? 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그 평가를 했을 때 부엉이를 보지 못했다. 근데 나중에, 저희들이 부엉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환경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이제 부엉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중지하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부엉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펜스를 친다고 해요, 산에. 근데 그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사업에 예산이 있다면 그 사업은 정말 주민들이 살지 않는, 주민들의 반경이 1km 이상 유지가 되는 곳에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 산에 있는 나무를 깎으면서 부엉이에게 피해를 주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가 무조건 반대다 이게 아니고 그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다른 장소에서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마을의 분위기가 사실은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여기가 발전돼서 땅값이 오르고 좀 번화한 거리가 되고 그런 걸 저희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의 특성을 사실은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게 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동의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자료는 근거 자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서명을 받기 시작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애들이 직접 대통령한테 민원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만나서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런 운동들이 지금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 좀 늦었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뭐 반대다, 찬성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여서 찾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봤을 때, 우리들이 정말 갈등이 있을 때 저렇게 분쟁을 해결하는 거구나. 그런 교육도 좀할수 있고,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